마취를 체험할 수 있네요. 좋다. 아. 사바 씨. 네. 사바 씨는 스포츠를 좋아해요? 네, 저는 활동적인 성격이라 스포츠 좋아해요. 오. 그럼 사파 씨 암벽 등반도 할 줄 알아요? 네, 할 줄 알아요. 오. 사파 씨는 모든 운동을 잘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대단해 보여요. 좋아해서 그래요. 그럼 운동하러 가볼까요? 가자. 그래, 가자. 사파 씨, 우리 지금 어디 가고 있어요? 농구를 하러 가요. 사파 씨, 농구도 할 줄 알아요? 네, 할 줄 알아요. 내 학생 때 농구 선수였어요. 농구를 하고 나면 스트레스도 다 풀리고 기분도 상쾌해져요. 정말 대단해요. 어? 저 농구를 좋아해요. 같이 해볼까? 그래, 한번 하자. 네. 가자. 가자. 우리 친구들이 다양한 스포츠 체험을 하고 왔네요. 놀이기구가 많아서 아주 재미있을 것 같아요. 영상 속에 오늘 배울 표현이 있었는데요. 케빈이 사파에게 한 질문이죠. 그럼 사파 씨 암벽 등반도 할 줄 알아요? 네, 할 줄 알아요. 을 줄 알다, 모르다는 동사에 붙어서 어떤 행동을 하는 방법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. 저는 어릴 때 스키를 배웠어요. 그래서 스키를 어떻게 타는지 알아요. 저는 스키를 탈 줄 알아요. 하지만 수영은 못 배웠어요. 그래서 수영을 하는 방법을 몰라요. 저는 수영을 할 줄 몰라요. 이렇게 어떤 일을 하는 방법을 알 때는 을 줄 알다를 사용하고 그 방법을 모를 때는 을 줄 모르다를 사용합니다. 예를 들어볼까요? 여러분, 운전할 줄 알아요? 라고 제가 물어봐요. 그럼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? 운전면허증이 있어요? 그때는 네, 할 줄 알아요. 이야기해요. 그런데 운전을 배우지 않았어요. 그때는 아니요, 할 줄 몰라요 라고 답할 수 있겠죠. 자, 받침이 있는 동사 뒤에는 을 줄 알다, 을 줄 모르다가 붙고 받침이 없는 동사에는 니을 줄 알다, 니을 줄 모르다가 붙습니다. 여러분이 할 줄 아는 것은 뭐가 있어요? 할 줄 모르는 것은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오늘 배운 표현을 사용해서 이야기하는 연습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.